나는 도망자다. 나를 얽매던 모든 것들에게서 도망치려던 여자였다. 어느 순간부터였을까? 내 인생이 꼬여버리기 시작했던 게. 그 남자를 만나고부터. 그래, 걔 때문에 내가 이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갔으니까. 그치만 덕분에 살아남을 수도 있었잖아. 그리고 이번에도 난 믿고 있고. 널 살렸잖아. 난 내게서 총구를 내렸잖아. 내가 미래를 빌려줬잖아. 넌 내 계산이 틀릴 리가 없다는 걸 증명해야만 하는 거야. 나 언젠가 이 범죄의 시궁창에서 벗어나 써니 루니아에서. 잠들아, 너는 잡생각이 참 많다니까. 아, 잠들아, 내가 말하잖아. 집중해야지. 아, 난두번 말하는 거 싫어. 나는 부작용을 버티기 힘들어진 라더를 연구원 나탈리와 내 서류 가방을 건네주고 도망치게 했다. 그리고 난 지금 덕계보스에게 끌려왔다. 이제 난 어떻게 되는 거지? 잠들아, 내가 너한테 아주 어울리는 별명을 하나 생각해냈는데 들어볼래? 이 상황에? 그건 바로 박쥐라고. 어때? 어울리지 않아? 박쥐라뇨? 너는 나를 어떻게든 별명하려고 했으니까. 게다가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저기요. 사람들을 다쳐먹었는지 기억은 해. 심지어 네 가장 가까운 동료마저도 결국엔 혼자 남게 만들었잖아. 아니, 물론 네말 맞다. 나그 동료를 도와주기 위해서였다지만 결국엔 그것도 네 이기적인 선택이었지. 스스로에게 계속 세뇌하면서 되뇌이는 거겠지.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난 아직 저 정도 쓰레기는 아니야. 뭐 그런 말들로 이제 네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게 아닐까 싶어. 아마 너는 항상 이런 식으로 살아왔겠지. 언제나 뒤통수 치고. 믿음? 동료? 아, 그런 거 알게 뭐야. 뭐 살아야지 일단. 아니, 근데 나도 뭐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 아, 웃기네. 뭐 하여튼 나는 그런 너한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어. 사람이 좀 자비로워야지 내가. 응? 내가 좀 착해? 응? 우리 둘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거래를 제안하려고 하는 거야. 아, 근데 조금 위험할 순 있어. 저기요. 들어, 말하고 있잖아. 이런 거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들으라고. 다른 조직원들은 맡을 수 없는 임무. 너만이 할수 있는. 나도 까다로운 일감을 맡길 사람이 생겨서 좋고. 너도 나에게 다시금 신임을 보이면서 돈을 더벌수 있잖아. 너돈 벌고 싶은 거 아니야? 맞잖아. 돈이다. 아니, 돈 벌고 싶었으면 보스 밑에서 계속. 이따 담당자가 임무 배정하러 방에 들어갈 테니까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이번에도 실패하면 그때는 저번처럼 더 이상의 제한은 없을 거야. 아, 그냥 알아만 두라고. 이거 이게 제안인가요? 응, 제안. 가. 박쥐? 박쥐다. 아주 어울리는 별명이었을지도 모르지. 내가 당신을 진짜 편이라고 생각했다면. 그치만 우린 여기 올 때부터 잠깐 묻어가려던 것뿐인걸. 아니, 근데 그냥, 어? 이 고급 인력을 말이야. 모셔와도 모자랄 판에 오면서 얼마나 두들겨 팬 거야. 온몸이 아파 죽겠네, 진짜. 어? 라디오다. 오늘의 소식입니다. 최근 국경을 넘어 그린포트 외부로 탈출하는 도망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인원을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며, 당국은 보안 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망자. 뭐야? 딱 우리 얘기 아니야? 다음 소식입니다. 그린포트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 써니로니아에서 의료계 기업을 선정해 받을 것을 공표했습니다. 범죄와 얽혀있는 기업들이 넘쳐나는 현 상황에서 확실한 투자를 할 가치가 있는 화이트리스트를 정리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높은 확률로 로비가 이루어질 것이다. 어떤 기업이 선정되든 어쩌면 추격은 끝나지 않은 것일지도. 의료계의 높은 기업에 이런 로비에 능한 곳이라면 DD 제약도 빠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응? 뭐야? 배신자 자식, 어때? 생각 정리는 잘 됐나? 배신자? 넌 언제까지고 저 덕계 보스를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너도 결국 나랑 똑같아. 결국 쓰다가 버려질걸? 자, 보스가 너한테 주라고 한 임무 지령서다. 어디 한번 잘해보라고. 비어있는 가방을 들고 뒷창고에서 재키와 접선해 수입한 무기들을 거래하고. 절대 이 가방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것을 아는 놈들이 없게 하라. 나라면 절대 안 했을 텐데 잘 됐네.
아무도 안 한다고 하면 뺑뺑이 돌리는 건데 네가 처리해주니 눈물이 다 난다야. 전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가면 무조건 죽거나 사지가 멀쩡해서 돌아오기 힘든 인문가 보지. 상저에서 물건이나 챙겨가. 보스가 너한테 주는 최선의 자비라고 생각해. 뭐 고맙다. 빨리 다시 좀 꺼져. 가방은 나갈 때 챙겨줄 테니까. 가방 지금 줘. 너도 내 얼굴 더 보고 있기 싫잖아. 어? 가방이다. 아니 친구야. 조심하라고 친구. 총을 줄 거면 총알도 줘야지. 이거 빵갠데 총알이. 아 있네. 미안. 이만 썩 꺼져. 총 쏘기 전에. 가기 전에 너 하나 죽이. 물자 중 세 개를 챙겨가도록? 아니 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돈 벌었던 거 다 어디 갔어? 돈도 많은 양반이 그렇게 욕심내면 편히 못 가요. 진짜 여기서 그냥 다 쏘고 같이 죽어버려. 락픽 장갑장치 하나를 열 때까지 반복할 수 있다. 어 이거 좋은데? 연막탄 짙은 검은색 연기를 퍼뜨린다. 아니머스는 하나 있는데요. 이거 라더가 줬던 건데 이거는 숨겨놓으면 될 것 같고. 아, 총까지 세 개구나. 나는 세 개가 있는데 왜 세 개를 챙기다 하지 했는데 총까지 세 개였구나. 총은 무조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 연막탄 락픽. 아 이건 좀 고민이네. 돈은 챙겨도 되는 거겠지? 하하. 돈은 물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네 개 중에 고르는 거잖아 지금. 총 일단 고르고 연막탄 락픽으로 가자. 이거 나에게 없는 것들 위주로 가져간 게 낫지. 근데 설마 아니머스가 두 개 필요한 순간이 와가지고. 아이 난 희생 한 번 했으니까 이번에 안 해. 아주 그냥 나 구하도 안 오면은 너 죽고 나 죽는 거. 이 서류 가방에는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는 건데 내가 뻥카드를 잘 쳐야 되는데. 비창고의 재키? 수입한 무기들? 그래 여기서 살아남으면 이번에 진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몰라. 나는 언제나처럼 블랙스톤의 거래를 나선다. 성공이 불가능에 가까운 이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서. 녀석이 떠나고 나는 나탈리라는 연구원과 며칠을 이 골방에서 지냈다. 얼마나 시간이 흐른 걸까. 상처가 벌어졌다 아물었다를 반복하고 있다. 내가 여기 누워있는 동안 계속 무언가를 시도하고 있다. 가방은 쉽게 열 수 있었다. 비밀번호를 거의 맞춰놓은 채로 건네줬으니까. 몸 상태는 괜찮으신 거죠? 첫날은 거의 죽은 듯이 자고 있었잖아요. 별로? 뭔가 진전된 건 있어? 그래요. 당신 친구분이 가지고 있던 서류 가방. 거기에는 진짜로 해독제에 대한 연구 기록이 적혀있더군요. 내부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확인할 수 없는 자료들일 텐데. 나름 도둑 같은 여자였으니까. 불행 중 다행으로 제가 급하게 챙겨왔던 약재들로 그럴듯하게 제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뭐 걸리는 거라도 있어? 쉽게 설명해 줄게요. 아니머스. 일종의 생명 대출제라고 하죠. 그 약은 고통을 썰물처럼 잠시 당겨줘요. 하지만 곧 더욱 큰 밀물로 들어오게 되는 구조. 가지고 있던 약품의 수량을 보면 보통 체질이라면 진작에 죽고도 남았어야 해요. 내가 운이 좋은 놈이라는 소리처럼 들리네. 실제로 좋은 게 맞고요. 그리고 이 신약은 방파제라 생각하면 돼요. 그 밀물을 막아주는 얇은 벽을 만들어주겠죠. 그치만 이럴 경우 댐이 만들어지고 말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모르겠는데? 아, 이걸 복용한 후로 한 번이라도 더 섭취하거나 잘못 건드려지는 순간 뒤진다는 건가? 맞아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니머스를 죽음 방지용으로 섭취하게 하는 건 사실상 타살 행위일 뿐이고 이 신약을 먹는 순간 미친 척 살아갈 수는 없겠죠. 하지만 당신에게 선택권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먹고 나서는 이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알았어요. 일단 줘봐요. 제가 라도 씨가 뭘 하고 살았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업보를 정리했다고 생각할게요. 이제 어쩌실 생각이세요? 나가야지 이제. 이 기회에 새 출발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당신은 지금 잃은 게 없잖아요. 새 출발? 평생 도망자로 살 운명이네요. 제약, 아니 이 마약 카르텔이 너희를 계속 추격하라고 하겠죠. 하, 시끄럽네. 언제부터 당신이 나한테 훈수를 했지?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아. 알아? 일단 짐 챙기고 나갈 거니까. 그래요. 원한다면 언제든 절 찾아오세요. 전 일단 여기 계속 있다가 잠잠해지면 알아서 빠져나갈 테니까요. 뭐 그러든지. 아, 일단 간다. 일단 밖에 나가볼까? 차도 꽤 먼 곳에 주차했으니까 뭐든 되겠지. 오! 라도! 아니 아저씨. 아니 출장 갔다 돌아오는 길에 네 트럭이 있더라고. 야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냐? 야 그나저나 무슨 일 있어? 잠들이는? 그 녀석이 우리의 계획을 알아챘거든요. 아 여러모로 고생이 많네. 그나저나 잠들이랑 따로 다니는 이유는 갈라선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모종의 이유로 거기 남거나 잡혀가기라도 했나 보네. 아저씨 그 바쁜 거 아니면 저기 있는 제 여자 좀 딴 곳에 데려가줘요. 알겠어. 야 그래서 너 이제 어떻게 할 건데? 가서 구해야지. 하, 어떻게 구할 건데? 너 지금 아무 정보도 없잖아. 적어도 잠뜨리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는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다행히 잠뜨리가 DD제약 내부까지 들어가 본 사람이라 꽤 중요 인물이거든. 그래서 걔 위치는 다른 정보원들과의 거래를 통해 실시간으로 체크되고 있어. 근데 그 비용이 꽤 비싸. 아무리 너라도 이걸 그냥 알려줄 순 없어. 그래서 거래 하나 하자. 이번 임무 잘 끝내고 DD제약 내부에 들어가서 모든 기밀들을 전부 빼내와. 이게 내 유일한 조건이야. 하... 알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D구역의 창고로 가봐. 그리고 저 사람은 걱정 마. 내가 잘 케어할게. 야 그리고 너 조심해라. 나 또 시체 데려가는 경험은 하기 싫다. 이제 시체 아니에요. 그래. 가보겠습니다. 어. 여기가 D구역 창고? 아주 그냥 대놓고 D구역이라고 써져 있구만. 근데 왜 하필 D일까? D는 마음에 안 들어. DD제야. 그 지긋지긋한 곳과 엮여가지고 이렇게 된 거니까. 아씨 들어가지 말라고 써져 있는 것 같은데. 돈컴. 가자. 응? 뭐야? 창고라기 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기는 누가 사용하고 있는 곳인 것 같은데? 일종의 아지트로의 정체성이 더 높게 느껴질 정도다. 그렇다면 누구의 아지트인가? 기척이 없다. 아직 제키 측은 도착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럼 잠깐 실례 좀 하겠습니다. 2분밖에 없어? 2분이면 충분해. 게임 센터? 너 미친. 여기서 도대체 뭘 하고 있던 거야? 위에도 가볼까? 보통 중요한 건 위 아니면 아래 있으니까. 기계실? 이건 하나 열어볼까? 락픽이 아주 좋긴 하네. 깨지지도 않고. 컴퓨터가 있네. 여기 뭔가 자료가 있겠지? 어? 이게 뭐야? 133 땡 113 2133. 이건 뭔가 알아놔야 되는 건가? 땡은 뭐지 근데? 133 113 133 113 2133. 아 2분밖에 없다는데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거 땡긴 건 알겠지? 아 7! 땡은 7인가? 닫혀있는 척하고. 아 저 쓸데없는 거에 반이나 썼잖아. 씨. 탈출할 만한 공간이다. 있는 거 없나? 어? 아 기계실 열쇠. 야, 락픽 가져왔네. 씨. 아, 실례합니다. 다
뭔 일이야? 씨, 깜짝이야. 씨. 술에 취해 자고 있어? 잠깐만. 아, 어딘가 열쇠를 들고 있는데 이거 참. 씨. 지금 죽이면 너무 일이 커질지도 몰라. 괜찮아, 난 락픽 있으니까. 이 정도면 됐어. 가있자. 뭐야, 아주 화려하게 등장하십니다. 문까지 잠그시고. 그 실론 자식이 안 오고 무슨 여자를 보내고 앉았구만. 거래를 시작하지. 우리 보스를 실론캐 자식이라고 할 정도라니. 배짱들이 대단하시네요. 뭐야 얘네는? 응? 빨강 파랑 뭐 자석이야? 졸개들도 아주 그냥 대품없고. 난 서있겠소. 나는 수입상 겸 게임센터 운영을 하는 제키라고 한다. 이상한 짓 하면 여기서 바로 모가지를 따버릴 테니 긴장하라고. 예예. 뭐 거래만 완벽하게 된다면 이상할 짓 할 것도 없었죠. 그래서 선 제시금은 얼마를 가져왔지? 미안하지만 돈은 넉넉하게 있으니 그쪽에서 제시금을 부르시죠. 그럼 그거에 맞게 이 가방에서 꺼내드릴 거니까요. 그래서 물건은 준비된 거 맞습니까? 나는 이렇게 돈을 보여주는데. 우리도 수입 무기들이 꽤 비싸서 말이야. 뭐 일단 저희가 원하는 건 최대한 많이 사는 겁니다. 개당 가격을 제시해 주시면 그거에 맞추겠습니다. 금괴를 꽉 채워왔겠지? 당연하죠. 다른 돈은 추적될 수 있다고 절대 받지 않는다고 해서 금괴로만 챙겨왔는걸요? 저희 보스가 시키는 대로 다 준비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가방 올려. 아니, 물건이 먼저야. 지금 나는 머릿수도 딸리니까 허튼 짓은 니네 쪽에서 하겠지. 그러니 물건부터 보여줘. 밑장 빼는 놈들이 많아서 확인을 해봐야겠어. 밑장이라니. 어이, 거기 가방 들어봐. 미안하지만 바로 확인할 순 없어. 우리도 잠금 장치를 해뒀거든. 왜 이래, 우리도 선수야. 빙다리 핫바지로 보여? 돌개들까지 끌고 와놓고 여기서 니네가 내 뒤통수 칠지 어떻게 알고. 날 죽이면 그 안에 든 돈은 절대 못 꺼낼 거야. 폭발물이 설치돼 있거든. 너도 한번 만져는 봐. 그래. 어디 물건이 괜찮은지 확인해봐야겠어. 이건 수류탄을 쏘는 건가?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화력이 좋은 것들을 원한다, 우리 보스는. 그런 어린애 장난감 같은 걸 가지고 말이야. 더 좋은 걸로. 바보 같긴. 그 녀석이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아직도 모르는 녀석이 있네. 너 같은 놈들을 미끼로 쓰는 거야. 행복하고 싶었냐? 여기서 죽으면 도파민 덕에 행복해질 거야. 뭐... 다 무기 들어! 그렇게 나온다면... 미안하지만... 난 죽는 건 무섭지 않아. 바보같이 죽는 게 싫은 거지. 바보들아. 바보 같은 녀석들. 씨. 잠깐만. 으! 락비가 안 깨진다며! 이건 미친! 미안하오! 락픽이 안 깨진다고 했단 말이야 분명히. 씨. 아직 안 먹다니. 끝났길 바라며. 후문. 뭐야 여긴. 어? 락픽이. 연마구도 인해 시야가 가려졌으니 저들이 날 봐도 뒤쫓아오지 못할 거야. 위층에 있는 애가 죽은 걸 확인하기 전까진. 아, 락픽이 깨진 게 아니었구나. 애초에 불가능한 거였어. 처음부터 날 죽일 생각이었겠지. 내가 여기서 죽지 않는다면 잠깐만. 비밀번호가 뭐야. 탈출 시간 3분. 1337 1133. 아닌데? 7만 들어가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게 뭔가 퀴즈인가? 여기 락픽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안을 좀 더 봐야겠어. 혹시 모르니까. 시간이 없다 근데. 씨. 어? 뭐야? 붉은 꽃, 의자의 수, 기계실 숫자, 보스와 간부. 기계실 숫자 엄청 긴 거 말고 그 7만 하는 건가? 붉은 꽃, 의자수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없네? 없네? 여섯, 일곱, 칠, 일, 삼, 일, 1773? 1773. 아니네? 뭔가 틀렸어. 젠장! 빨간 꽃이 더 있나? 짐작하자. 의자 일곱 개 맞는데? 뭐가 틀린 거지? 다시. 1773. 보스와 간부 세 명 아니야? 아, 자고 있던 애까지? 1774. 어! 크다. 이거야, 이거. 그 위에도 간부였구나. 간부까지 죽였으니 이제 끝까지 쫓아오고 있구나. 내가 모르겠다. 이거야 나도 이제. 아 진짜. 마지막? 아니! 아이씨. 아 이게 락픽이 타임이 있어. 2번. 1번. 오케이. 3번. 2번. 4번. 와 어렵다. 좋은 거 있어 나. 맹독패드? 흉부에 붙이는 자폭장치요? 강한 충격에 구멍이 뚫리면 그 방향으로 맹독사. 진짜 이건 최후의 최후의 수단이다. 여기에 숨어선 답이 없겠어. 걔네 손바닥 아니니까. 뭔가 탈출구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데? 씨, 어떡하지? 마지막에 얻어도 있단 거냐? 진짜. 아니 뭔가 조직원들만 아는 비밀 루트 같은 것도 없다고? 씨. 여긴 것 같아. 어? 아, 여기 문이 있었네? 잠깐만 락피. 일단 후문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 쫓아오기 전에. 씨, 처음부터 틀리면 어떻게 나가. 씨. 쫓아오기 전에 열 수 있으면. 아씨, 아직 종아단 있어. 이분 뭔 소리야? 어? 됐다. 여기야. 됐어. 아직 못 왔어. 여긴가? 기계실. 내부는 매우 조용해. 근데 뭔가 흔적들이 강제 열린 게 맞네? 어? 뭐야? 왜 핏자국이 있는데? 방금까지 여기에 땅이 났다는 건데. 어? 무슨 소리야? 뭐라고 하는 거지? 아, 저기요. 분명 여기로 간 것 같은데. 넌 누구야? 저 좀 도와주세요. 저 도와주세요. 저 어제 들어온 신참인데 제가 그 여자한테 충격받아가지고. 이런 신참이 있었나? 이렇게 됐습니다! 아 연기하기 귀찮네. 그 있잖아, 너 가방 들고 있었지? 줄 거야? 줄 거지? 그래 착하네. 근데 그 여자애 어디 있어? 거 있구나. 그래 나 많이 착해져가지고 말이야. 그래. 여기로 가면 되겠지. 뭔 소리야? 어디서 난 거지? 아니 어? 들켰나요? 방금 누구야? 서로 이름이나 밝힐까요? 저는 라더라고 합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네가 위에서 난장을 피웠나? 난 제키다. 저 그냥 한 분 구하러 온 건데 한번 재밌게 싸워봐요. 어, 이거 총알 다 썼는데 안 쓰러지면 어쩔까 그런 생각했잖아. 하, 그래서 이 남자는 어째서 여기서 총을 쏘고 있었던 걸까? 어? 여기 이게 뭔 냄새지? 짜잔! 어때? 임무는 좀 성공적으로 마쳤어?
아유, 설마 이번에도 임무를 거부하고 막 실패하고는 그런 건 아니지? 그 임무 애초에 성공하다고 보낸 것도 아니잖아요. 농이야 농. 야, 너가 실패할 건 이미 알고 있었어. 아, 내가 배신자에게 준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허무하게 날려버렸네. 그러면 벌을 받아야겠지, 그치? 아니, 썩은 동아줄 던져주고 위에까지 올라오다니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뭐, 그건 알아서 잘 잡아야지. 이 썩어빠진 인간. 아니 뭐, 저항할 힘도 없을 텐데. 뭐, 괜찮아. 내가 옷에 피 튀기는 걸 좀 싫어해서 한 방에 끝낼게. 아, 그래도 잠들이 너랑 있으면서 꽤 재밌는 경험이었어. 마음 같아서는 좀 더 오래 곁에 두고 싶었는데. 아, 꽤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장난감이었는데. 그래도 난 위험 요소는 빨리 제거하는 편이라서. 버스. 응, 왜? 할 말 있어? 가끔 같이 가야죠. 야, 죽여봐. 죽여봐. 쫄? 쫄았냐? 나를 좀 얕보나 보네. 못 죽일 것 같아? 그런다고? 같이 죽죠. 어차피 이 도시에는 당신이 없어지는 게 더 나으니까. 뭐, 이 도시에 나도 없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같이 죽죠. 뭐야? 뭐야? 아니, 너무 쫄보 아니야? 졸개들까지 데려왔나? 하긴, 무기는 얻어야 될 테니까 안에서 또 박터지게 싸우고 있겠구만. 자, 쏘세요! 자, 그러면 됐더라. 다음 생에는 좀 평범하게, 그게 좀 더 너가 원하는 삶이라나? 다음 생? 그렇게 되기를 바랄게. 넌 다음 생은 없을 거야. 야, 일어나. 뭐해? 일어나. 야. 야. 그냥 죽여. 그거 먹이지 말고. 그만해. 싫은데? 나랑 같이 가야지 너는. 일어나라. 야. 아니 죽이 그냥 죽게 두라니까. 죽어 죽어 죽어. 죽는 건 죽는 건 얘겠지. 걘 죽었어 이미. 야야야 왜 그래? 아니 미친. 확실히 죽여야지. 맞지? 죽었다니까. 야, 너 혹시 모르잖아. 봤어. 어우. 야, 나 근데 몸이 좀 이상한데? 왜? 몰라. 아! 자, 방금 약 먹은 거 있지? 그게 1차 약이야. 내가 평소에 먹던 약이지? 아! 그러면 이제 부작용! 아, 잠깐만. 야, 너 이런 삶을 어떻게 견뎌온 거냐? 그나저나 2차 약을 먹으러 가자. 그래 나한테 이걸 준 거면은 해독제가 개발이 된 거겠지? 뭐 완벽하진 않지만 방금 먹고 왔어 나. 아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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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못 듣는 거지? 해독제가 아니고 2차 약이요? 그치? 너 진짜 죽어라. 아이 왜? 야 왜요? 아니 해독제도 없는데 이딴 약을 나한테 먹였어. 난 이러고 못 살아. 너처럼 아주 그냥 강철심장. 들어봐. 잘 봐네. 자, 약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내가 만들었나? 네텔리. 그죠? 응. 따지러 렛츠고! 아, 살아있지 걔? 당연하지. 가자 빨리. 어, 됐어. 굿. 아우! 아우 씨! 아우 씨! 아! 아니 근데 나는 야, 난 한 알밖에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너 약에 뭐 탄 거 아니지? 여기까지다. 잠깐. 아이 씨, 같이 죽어 씨. 그게 아니라 아까 들어본 입장으로는 내가 좀 원래 죽었어야 됐대. 어? 그럼 너는? 근데 좀 약에 잘 맞나봐 내가. 아 체질이네. 그럼 나는 아니잖아.
더 문제잖아. Yes. 5, 4, 3. Oh shit. 2, 1. Woo. Oh shit. 패배자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다. 그게 이 세상의 법칙. 오만한 태도로 거기를 들고자 하면 일만 늘어날 뿐이죠. 만일에 만일까지를 생각한 플랜을 짜야겠죠. 언제 나락에 떨어질지 모르니까요. 더는 뒤로 갈 방도가 없다면 뭐 아쉽게 됐네요. 너 써니 노니아에 가고 싶다 했지?